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 예산 낭비 사례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3대 문화권 사업은 경북 23개 시군의 역사 문화 환경을 살려서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12년 동안 국비 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사업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시설 대부분이 운영 적자 수렁에 빠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TBC가 오늘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현주소를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3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영천 한이마을. 개관 첫 해인 2019년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5만 7천 명이었지만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1만 1천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수익은 코로나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한옥도 예쁘고 다 좋은데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설도 너무 깔끔하고 잘 지어졌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자는 거 말고도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 체험마을 이용 건수는 2019년 149건에서 지난해 111건에 그쳤습니다. 한해 평균 7, 8개월은 이용자가 없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카페와 한의원, 식당 임대료를 포함해 한해총 수익은 7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시설 운영비는 연간 4억 8천만 원이 들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옥으로 이루어진 시설 특성상 내부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숙박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된 경북의 3대 문화권 관광지 28곳 가운데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은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예천 상강문화단지가 32만 명, 구미 에코랜드 20만 명을 비롯해 포항 신라문화 탐방 바닷길과 문경 에코랄라 15만 명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3대 문화권 사업장 16곳의 관광객은 모두 합쳐 100만 명 정도. 같은 시기에 전주 한옥마을 한 곳에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3대 문화권 관광지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고 주변 관광지 연계성을 위한 접근성도 떨어지니 관광객에게 관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생각합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도 하나같이 관광객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김태우입니다.